저는 아침 일찍 지금 인천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천 여행을 갈 거예요. 제천 당일치기로 다녀오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려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떠는 이런 감성 알죠? 네. 진짜 좋은 꿀이에요. 이거. 야. 나도 저렇게 먹어보고 싶다. 너무 행복해. 오, 근데 카메라 있으니까 떨리는데요? 네. 카메라 올라오죠. 이야, 맛있겠다. 먹읍시다. 완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큰데요, 나름? 근데 카메라 안 쳐다보는 거 너무 티나서. 현비 엄청 오는데 우산 안 쓰세요? 괜찮은데? 이런 게 뉴욕 스타일이야.
전날 예약해야지. 네. 배 안 고프시죠? 배? 지금은 안 고파요. 비주얼은 떡볶이 국물을 묻혀놓은 느낌? 네. 근데 맛은 어떨지? 딱 그 맛이에요. 맛있는 떡볶이 소스 졸여가지고 묻힌 느낌. 맛있어요. 굵지도 않고. 와서 꼭 사 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안 사 먹어도 그냥 충분히 알 수 있는 맛이에요? 한 번씩은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여행 와서 동선에 있으면? 아 여행 와서 동선에 있으면. 어, 저 진짜 자막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영상 자르는 거야. 내가 필요한 장면을 아니까 막 쓰는데. 원 플러스 원 쿠폰이 있는데 오늘 끝나요. 아, 그 쿠폰이 오늘까지 끝나요. 아, 형이랑 몇 더 써야지 이러고 했어. 마늘 완전 좋아요. 마늘 마늘 거의 많이 이어난 상태 아니야? 생각 틀린 거야. 얘는 여기고 마늘 알아서 양을 줘. 비벼요. 비벼. 입맛이야. 거다. 그때 형이 그때 알려준 날 그때 그날 진짜 누나가 뭐 누나가 먼저 저한테 야! 이랬고 가위 먼저 걸고 그... 기억 어? 제천 떠나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떠나는 기분이 아쉬워요. 아 진짜. 아 진짜 다음에는 네. 하룻밤 자고. 어 좋아요. 술도 마시고 하면서. 어 좋아요. 제가 와인 준비해 두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또 놀러 오십시오. 쉬시고 싶을 때 오세요.
형 전 여기까지 했다가 가겠습니다. 네.